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엔진에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면서 언리얼 엔진의 애니메이션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빈 프로젝트를 CPP 프로젝트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에서 사용될 리소스를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에디터의 콘텐츠 브라우저에 우클릭해서 게임의 임포트 항목을 선택합니다. 우선 테스트 캐릭터 FBX를 찾아서 선택하고 임포트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임포트 창을 열고 나머지 애니메이션 파일을 임포트해줍니다. 애니메이션 파일을 임포트할 때는 애니메이션의 스켈레톤이 방금 전에 임포트한 테스트 캐릭터의 스켈레톤이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포트 메시 옵션은 체크 해제해줍니다. 여기서 임포트 메시 옵션은 캐릭터의 모델링을 가져온 옵션인데 FBX 파일에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이 모두 있을 때 모델링을 제외하고 가져오고 싶다면 지금처럼 옵션을 체크 해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기 전에 기본 캐릭터를 구현하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편집, 프로젝트 세팅 항목을 선택해서 프로젝트 세팅 창을 엽니다. 프로젝트 세팅 창이 열리면 엔진 섹션의 입력을 찾아서 선택한 다음 축 입력 매핑을 추가합니다. Move Forward라는 이름으로 W키와 S키를 매핑해주고 Move Right라는 이름으로 A키와 D키를 매핑해줍니다. 그리고 Turn이라는 이름으로는 마우스 X, Lookup이라는 이름으로는 마우스 Y 입력을 매핑합니다. 입력 매핑이 완료되면 새 CPP 클래스 생성 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캐릭터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선택하고 애님 테스트 캐릭터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클래스 생성이 완료되고 나면 먼저 헤더 파일에 moveForward 함수와 moveRight 함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로 이동해서 두 함수를 구현합니다. moveForward 함수에서는 getActorForward 벡터 함수로 액터의 정면을 가리키는 벡터를 가져와서 addMovementInput 함수에 입력값과 함께 넘겨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addMovementInput 함수는 애님 테스트 캐릭터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인 캐릭터 클래스가 가진 함수로 캐릭터 클래스에 내장된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넘겨줘서 캐릭터를 이동시키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moveRight 함수에서는 getActorForward 벡터 함수 대신 getActorRight 벡터 함수로 액터의 오른쪽 방향 벡터를 구해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setUpPlayerInput 컴포넌트 함수로 가서 입력 매핑과 기능 함수를 바인딩해줍니다. 이때 화면 방향을 전환하는 턴과 룩업 입력은 따로 함수를 구현할 필요 없이 캐릭터 클래스가 기본 제공하는 addController.yoInput 함수와 addController.pitchInput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애님 테스트 캐릭터 클래스를 찾아서 우클릭하고 애님 테스트 캐릭터 기반 블루프린트 클래스 생성 항목을 선택해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생성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디터를 열고 컴포넌트 패널에서 메시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 스켈레탈 메시에 앞에서 임포트한 테스트 캐릭터를 넣어줍니다. 스켈레탈 메시를 넣고 나면 위치와 방향, 크기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테일 패널의 트랜스폼 섹션에서 위치 0,0,-90, 회전 0,0,90, 스케일 3,3,3으로 변경해서 맞춰줍니다. 설정이 끝나면 블루프린트를 컴파일하고 저장한 뒤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닫고 CPP 클래스 폴더에서 게임 모드 클래스를 찾아서 우클릭하고 블루프린트를 생성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상단의 툴바에서 세팅, 월드 세팅 항목을 선택해서 월드 세팅 패널을 띄우고 게임 모드를 방금 생성한 게임 모드 블루프린트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디폴트 폰 클래스를 우리가 만든 캐릭터 블루프린트로 교체해줍니다. 그 다음 게임을 실행해보면 설정한 캐릭터 이동과 조작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있는데 카메라가 캐릭터의 몸통 한가운데 박혀있어서 캐릭터의 움직임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카메라를 배치하고 TPS처럼 구성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애님 테스트 캐릭터 클래스의 헤더 파일에 uSpringArm Component Pointer Type의 TPS 카메라 SpringArm Component 변수와 uCamera Component Pointer Type의 TPS 카메라 Component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로 이동해서 소스 파일의 상단에 Engine, Classes, Camera, Camera Component.header, Engine, Classes, Components, Capsule Component.header, Engine, Classes, Game Framework, SpringArm Component.header를 include 선언해줍니다. 그 다음엔 생성자 함수에 스프링암과 카메라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세팅하는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에디터로 들어가서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컴파일이 완료되고 다시 플레이해보면 카메라가 캐릭터의 등 뒤에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캐릭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추가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이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해보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추가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항목을 선택합니다. 부모 클래스로는 애님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타깃 스켈레톤은 테스트 캐릭터 스켈레톤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가 생성되고 나면 생성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더블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제일 먼저 애님 그래프의 빈 영역에 우클릭해서 컨텍스트 메뉴를 열고 스테이트 머신을 추가합니다. 이 스테이트 머신은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 여러 조건에 따라서 어떤 상태로 변경될지에 대한 로직을 담는 것입니다. 이 스테이트 머신에서 결정된 애니메이션이 최종 애니메이션 포즈 노드로 전달되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스테이트 머신의 출력 노드를 끌어 최종 애니메이션 포즈 노드에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변경될 조건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이동하는 조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 블루프린트 패널에서 Boolean type의 isRunning 변수를 추가합니다. 변수를 추가한 뒤에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의 이벤트 그래프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이벤트 노드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에 필요한 값 계산이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매 프레임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폰의 오너를 가져와서 캐릭터로 형변환한 다음 그 캐릭터의 속도 벡터를 가져오고 그 속도 벡터의 길이가 0보다 크면 이동 중인 것으로 판정해서 isRunning 값을 변경하도록 그래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프를 모두 작성하고 나면 이제 스테이트 머신의 동작을 만들 차례입니다. 애님 그래프로 이동하고 스테이트 머신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스테이트 머신으로 진입합니다. 스테이트 머신에서는 빈 영역을 우클릭해서 아이들 스테이트와 런 스테이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 스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아이들 스테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빈 그래프 영역에 우클릭해서 테스트 캐릭터 아이들 애니메이션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캐릭터 아이들 재생 노드의 출력을 출력 애니메이션 포즈에 연결해주면 아이들 스테이트에서는 이 테스트 캐릭터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런 스테이트에도 테스트 캐릭터 무브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서 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스테이트 작업이 끝나면 스테이트 머신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이 스테이트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다른 스테이트로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 정리할 차례입니다. 먼저 엔트리 노드는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 캐릭터는 제일 처음 아이들 동작에서 대기합니다. 엔트리 노드에 핀을 끌어서 아이들 노드에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 노드의 외곽선에 클릭해서 드래그해보면 화살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서 런 노드에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화살표를 트랜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트랜지션의 양방향 화살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트랜지션이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트랜지션이 동작하게 만들지에 대한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은 아이들에서 런으로 넘어가는 것이니 isRunning 변수가 true일 때 전환되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런에서 아이들로 돌아가는 트랜지션을 만듭니다. 이때는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을 때이므로 isRunning이 not 노드를 거쳐서 반대로 동작하게 만들어줍니다. 트랜지션 구성까지 완료한 다음에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컴파일하고 저장한 뒤 에디터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엔 애님 테스트 캐릭터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메시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 디테일 패널의 애니메이션 섹션에서 애님 클래스 항목을 방금 만든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로 설정해줍니다. 블루프린트를 컴파일하고 저장한 뒤 에디터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테스트해보면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 잘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엔진에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